잔뜩 흐린 겨울 아침, 프라하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.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오늘의 살림 시작해봅니다. 드디어 의자 두 개를 더 구입했어요. 어떤 걸 사야 할까 고민만 몇 달째 했는지 몰라요. 결국은 집에 있던 의자와 똑같은 것으로 다른 색깔을 주문했습니다. 얼른 예쁘게 놓아보고 싶어서 남편 오기 전에 조립까지 다 마쳤어요. 작년에도 새로 산 의자를 전부 제가 다 조립했었거든요. 이제 이쯤은 척척 문제 없습니다. 이 의자는 플라스틱이라서 처음에 불편해 보였는데요. 막상 앉으면 등쪽 플라스틱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잘 휘어서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. 좌방석도 널찍하고요. 기존에 있던 의자와의 조화도 고려해서 선택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. 제가 이 의자를 처음 구매할 때 매장에 흰색 의자는 없었어요. 그때 흰색이 있었다면 아마 네 개 다 전부 흰색으로 구매했었을 것 같아요. 의자 색깔이 두 가지라 이렇게도 놓아보고 저렇게도 놓아봅니다. 몇 달간 밀린 숙제 끝난 것 같아요. 지난 10월에 구입한 냉장고예요. 우선 정수 기능이 너무 좋아요. 냉장고 구입 후에 바쁘다는 핑계로 청소를 제대로 못했어요. 매주 토요일에 저는 장을 봐요. 오늘은 금요일이고요.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. 청소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. 이 냉장고는 가거름이랑 동그란 얼음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어요. 얼마 전에 전기 검침 때문에 아이스 메이커 기능을 꺼두어서 오늘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워요. 냉동실 다 닦았으니까 물건 채워볼게요. 우리 집 겨울 간식 1호는 호빵이에요. 꼭 있어야 해요. 만두랑 치킨가스나 돈가스도 꼭 있어야 하고요. 쥐포, 오징어, 진미채, 황태채도 늘 준비해둬요. 고기류도 한 가지는 늘 있어야 하고요. 이제 냉장실 청소합니다. 음식이 들어있을 땐 몰랐는데 큰 찌꺼기들도 꽤 나오더라고요. 요즘 냉장고는 이전 냉장고들보다 홈바가 크고 물건이 많이 수납돼서 그런지 문을 열고 닫을 때 힘 조절을 잘 해야 하더라고요. 처음엔 습관이 안 돼서 쿵쿵 열고 닫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. 냉장고는 문을 닫으라고 자꾸 울어대고 마음은 급하고 걸레도 계속 빨아야 하고 냉장고 청소는 진짜 마음 먹고 해야 해요. 이제 물건 넣어볼게요. 술은 어떤 종류든 한 가지씩 준비해 두고요. 물이나 소다에 타먹는 과즙도 있어요.
치즈랑 버터도 꼭 준비해 둡니다. 보통은 야채를 손질해서 두고요. 김치나 단무지도 꼭 있어야 해요. 밑반찬은 모두 모아뒀고요. 야채는 종류별로 다 준비해 두는데 내일 마트 가는 날이라 다 떨어지고 남은 게 이게 다예요. 과일도 바닥이 나서 급하게 내일 아침에 먹을 사과만 조금 사왔어요. 보통은 이것보다 꽉 차 있어요.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낭비하지 말고 필요할 때 조금씩 구매해서 신선하게 먹기를 실천 중입니다. 그동안 미루던 냉장고 청소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. 적당한 종이백으로 양파 보관용 박스도 다시 만들어주고요. 얼마 전 세탁기를 교체했어요. 7년 차에 세탁조를 교체해서 1년 더 썼어요. 그런데 옷에 먼지가 너무 많이 생기고 베란다가 없는 신축 아파트다 보니 빨래 건조 때문에 건조기가 꼭 필요하더라고요. 신축 아파트라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일체형으로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폭이 좁아서 이렇게 분리해서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. 구매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. 첫 건조기 사용 기능은 이불 털기였어요. 사용 중인 이불들 전부 털어줬어요. 정말 뽀송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놀랬던 건 이 먼지들이었어요. 먼지 제거하고 물로 쓱 씻어주니까 관리도 쉽더라고요. 세탁기랑 건조기는 좀 더 사용해보고 또 다음에 후기를 남겨볼게요. 오늘의 살림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